그 연기를 잘한 것만큼 춤도 그 호흡을 아주 깊이 있게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빨리 춤 실력이 나아지고 있고요. 이제 드라마가 거의 끝나면 되니까 무용수로도 괜찮을 만큼 지금 춤을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황진이 촬영 3개월 전부터 하루 5시간 이상씩 고난도 무용 훈련을 받아온 지원. 오늘의 칭찬이 거저 얻은 것이 아니면 틀림없다. 몸에 살이 자랐던 하지원의 살신성인 명장면. 황진이에서만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대역 거부. 직접 외줄타기를 선보인 그녀의 열정. 허리 정도 높이에서 하늘 때는 재밌거든요. 와이어 안 하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와이어 하니까 제가 절타는 게 아니라서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무섭고 되게 지금 아파서. 그 두 번째는 와이어 줄타기. 고공 크레인에 보호 매트리스도 설치되고 드디어 와이어에 몸을 맡긴 하지원. 고소공포증에도 불구하고 와이어 줄타기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녀의 용기. 저게 중심 잡기가 더 힘들어요. 때론 공포에 질려 약한 모습도 보였지만 불과 몇 번 만에 거뜬히 오케이 사인을 받아냈다. 초가을 무림 계곡. 와, 얼음장일 텐데. 동기들과의 잠수 씬을 촬영 중인데 얼음처럼 차가운 계곡물에 온몸을 던져 연기했던 그녀의 뚝심. 철의 여인으로 그대를 명하노라. 위에 조금 늦게 나와. 휴하면 얼굴이 안 떠요? 안 떠. 얼굴은 얼굴이 보이지도 않아. 머리 깡지만 보여. 아무리 추워도 연기 체크를 잊지 않는 지원. 자, 가자. 지금 모두가 기다리는 한마디. 감독님의 오케이 사인에 모두가 환호성이다. 저 때가 제일 기분 좋죠. 5시가 다 되어 먹는 늦은 점심. 편하게 앉아서 먹을 겨를도 없이 대충 서서 김밥이나 과일로 때운다. 점심 드셨어요? 지금. 아, 지금 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침 겸 점심 겸 저녁이에요. 아, 세상에. 한편 다른 쪽에서는 식사 대신 뭐 간식 드시는 거예요? 김치예요. 아, 김치 저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식사인데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애쓰는 출연자들이 있기에 KBS 황진이 홈페이지는 연일 쏟아지는 시청자의 격려의 댓글로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들이 직접 기억에 남는 댓글을 선정했다. 행소르신, 행소르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매향력의 김보현. 명공모 한번 배워보실래요? 예, 어떻게 하면 큰 북 두들기는 거. 오, 정말요? 저 그 장면 봤는데 직접 배워서 하신 거예요? 다들 춤을. 그런데 자기가 출 수 있는 건 기본으로 조금씩 다 배웠어요. 다 배우고 하시네. 야, 대단합니다. 행소 어르신이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다면요? 글쎄, 저희 친정도 미국에 있고요. 네. 또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동포분이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황진이 드라마 때문에 아주 상사병을 앓을 정도로 드라마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배우들 또 스태프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해외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우리 이제 한복이라든가 네. 또 이번에는 이제 머리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예. 이제 그 궁중에서 있던 머리가 아니라 기생들의 궁중 기생들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흥미를 갖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황진이 덕분에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참 좋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밝은 달처럼 아름답구나. 명호로! 네, 두 번째 댓글 발표 주인공은 하지원!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아저씨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잠깐만요. 이 복장이 언뜻 봐서 웨딩드레스 같기도 한데 지금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았는데 어떤 옷이죠? 속복이에요. 어, 그랬구나. 네. 슬픈 옷이었군요. 그러나 그녀는 아름답습니다. 정말 명월입니다. 그 많은 댓글 중에 우리 하재훈 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다면요.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네네. 전 한국무용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요. 언니가 춤을 추시는 것을 보고 감동 먹었습니다. 연습을 보통 많이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언니의 노력을 볼 때마다 고전무용에 대한 꿈을 더 키우고 우리 춤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의 열정이 저에게는 자극자가 되었답니다. 지원이 고맙습니다. 이거 너무 제 자랑을 뽑아봤지만 지훈 씨가 직접 쓴 건 아니죠? 네. 네. 저도 한국무용을 처음 접해봤어요. 처음 접해봤는데 정말 우리 정서에 정말 잘 맞는 춤이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춤이라는 건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안 추더라도 음악만 나오면 그 동작이 막 생각이 나고요. 한편 파주 스튜디오에선 경희궁에서 바로 이동한 황진이와 부용의 비팀 촬영이 이어지고 새벽부터 이어진 촬영 강행군에 급격히 체력이 떨어진 지원. 기댈 수 있는 곳만 눈에 띄면, 누울 수 있는 곳만 생겼다 하면 바로 받는 센스. 아,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아이고, 정말 숨만 주무세요? 네? 틈만 나시면 주무세요? 체력을 비축해야 하거든요. 다음 신을 위해. 안 시키지 말고 그냥 재우지. 안 그러면 눈이 버틸 수가 없어요. 눈이 계속 24시간 뜨고 있으면 너무 아파서요. 조금이라도 감고 있어야지 다음 신 찍을 때 좀. 모르겠다. 홈까지 했으니. 다른 한편에선 남자 출연자들의 촬영이 이어지고 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드라마 황진이. 황진이에게 남자들이 아주 많지요. 허나 제가 오늘 그 남자들을 접수할 것입니다. 정한 나으리, 나으리, 나으리. 이 소녀의 얼굴 한 번만 쳐다봐 주십시오. 나으리, 나으리. 나는 나으리가 아니에요. 누구야? 나는 노스민이요. 노스민이요? 파리. 세 번째 시청자 댓글 발표의 주인공은 문찬 씨. 인상 깊은 댓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인터넷 댓글 같은 거 스스로 갑자기 찾아보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네, 기억에 딱 남는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까먹지도 않아요. YJS3846. 덕팔이 도련님 죽으면서 그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나 봐요. 아싸 대박 연기 파이팅 하셨는데 감동 받았잖아. 덕분에 덕팔이가 끝까지 잘 나오게 됐습니다. 나으리 재원 나으리. 네 번째 시청자 댓글 발표의 주인공은 김재원. 재원 대감에 대한 댓글이 가장 많을 줄 아려옵니다. 댓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글들과 그다음에 뭐 격려 글들이 많이 올라와 주셨는데요. 일본 팬분께서 올려주신 게 그게 하나 기억이 났는데. 뭘 거니? 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한국의 사극대사가 솔직히 저희도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좀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드라마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자니 목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네.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결말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결말이 어떨까요? 글쎄요. 얼마 전에 작가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안 가르쳐 주신대요. 결말을? 네. 제가 넘어간 얘기가 있어요. 아 정말로요? 제가 재원 노력을 납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시즌2에요? 스태프, 출연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빛을 발할 수 있었던 2006 최고의 드라마 황진이. 이들이 있었기에 황진이가 있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 보면서 뭐 우리 아름다운 기녀들이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막 숨어서 먹고 뭐 황진이가 바나나 막 이렇게 먹고 막 네? 김치 막 이렇게 드시고 그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는데 가장 야외촬영 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 힘들었던 거. 아 정말 첫 번째는 식사. 식사가 정말 힘들었어요. 뭐 아침 겸 점심 겸 저녁 겸 해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정말 다행이었고요. 죄송해요. 네, 두 번째는